예. 자, 오늘 그 118페이지 공공재소 타시자는가요? 맞나요? 예. 118페이지 11번에 가면 공공재라고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시장 실패 원인으로, 예, 불완전 경쟁에 따른 독점 등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부의 비대칭성,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체감 산업. 여기까지는 만약에 인용을 하게 되면 제목 정도로 언급을 한다고 그랬고요. 별도로 문제를 내게 되면 이제 공공재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공공재는 성격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공공재라는 게그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토지는 공공재로 취급해요. 주택은 준공공재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이 있죠. 뭐 항만이라든가 뭐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터널이라든가 이런 것 기반시설도 대부분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그런 기반시설을 누가 공급하냐면 정부가 공급을 하죠. 근데 이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공급하기가 쉽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공급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를 BTO, 뭐 BOT 이렇게 해서 이제 배우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공재라는 게 비내구재라는 표현이 하면 틀리죠. 작년 시험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비내구재이기 때문에 정부만 이 비용을 부담해서 뭐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얘 틀리게 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성격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을 갖고 있고요. 비경합성 때문에 공공재는 공급이 되면은 이 공동소비가 가능한 그런 성격이 있고, 비배제성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공공재를 소비하면서 어떤 어느 효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비로부터 배제당하지 않는 거를 비배제성. 그래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무임승차자. 그래서 얘네 때문에 그 소비의 선호도를 조사하면은 항상 과소생산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누가 개입을 해서 정부가. 그래서 이제 그 경제학적인 사고에 보면은 시장 실패 원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공공재. 그래서 이제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개입하는 걸 싫어해요. 오히려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얘만 예외적이라는 거죠. 이거는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성격의 기초에서 하시게 되면은, 11번에, 1번에 보면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이 있고요. 2번에 이제 생산을 시장에 맡길 때 사회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따랐으니까 틀린 거겠죠. 그리고 이제 3번에 보면 생산을 시장에 맡길 때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5번에 가면 산림, 명승지 등그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공재라는 게 뭐를 유발할 수 있냐면 외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외부 효과. 그래서 이제 12번 문제가 작년에 나온 거죠. 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요. 1번에 보면 이제 소비의 비경합적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무임승차와 같은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요. 생산을 시장 기구에 맡기면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고, 비배제성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가 가능하죠. 네, 틀린 건 이제 2번으로 해서요. 비내구재이기 때문에 정부만 생산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니까 틀리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이제 대부분 내구재적인 성격이 강하죠. 기반시설 뭐 이런 것들이고 뭐 토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정부가 이번에도 여실히 나오는 게 주택 공급이 부족하니까 공급을 늘려야겠는데 땅이 없는 거죠, 땅이. 그래서 그 땅을 갖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해야 되느냐. 그래서 토지 정책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공재로서 토지를 이 비축하는 것도 있죠. 예, 그게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토지 비축 계획을 수립을 해서 발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2010년에 발표했고, 2020년에 발표했고, 2030년에 10년 주기로. 예,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공공재에 관한 부분이고요. 뒤로 가시면 이제 외부 효과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얘도 이제 시험상에서 단독적으로 나올 수 있는 요건이 되는 애예요. 안 그러면은 두 개를 묶어서 내는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만 내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작년에 공공재가 나왔잖아요. 근데 공공재가 지금까지 세 번 나왔는데 예, 세 번이 나올 때 텀이 길었거든요. 그럼 이번에 한 번 나오면 또 안 나오겠지 당분간.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제 외부 효과가 나올 차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두 개가 묶여서 나올 수가 있죠. 같이.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같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외부 효과에 대한 부분은요. 요거는 의도 물어보는 거죠. 그죠? 예. 이건 어떤 이제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있죠. 예, 이게 어디를 통하지 않고, 그렇죠?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외부 효과라고 그러고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있죠. 경제 활동은 이게 생산 또는 소비 활동을 얘기하죠. 그래서 외부 효과를 보면은 생산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소비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120페이지 그 13번 문제 2번 지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외부 효과에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소비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표현상에서 보면요. 이게 정의의 효과라고 있죠. 정의의 효과를 다른 말로 외부 경제. 또 얘를 긍정적 외부 효과. 그죠? 예. 그 다음에 양의 외부 효과. 표현을. 예,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는 사적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이 있죠. 이거를 사적 한계 비용 또는 사회적 한계 비용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한계라는 표현은 빼고 주니까 예, 그냥 이거는 이 비용이 크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과소생산의 문제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사적인 편익하고요. 사회적 편익을 비교하면은 얘가 크죠. 근데 과소생산에 따른 무슨 문제가 과소소비의 문제가 있더라. 그리고 이제 정의의 효과랑 관련 있는 게 핀피현상이죠. 예. 그리고 이제 부의 효과를 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외부 불경제 외부 비경제 이렇게도 써요. 또 이렇게 해드릴까요. 이걸 불 또는 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 외부 효과 또는 음의 외부 효과 뭐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거는 이제 사적인 비용하고요. 사회적 비용이 있으면 무슨 비용을 네. 이걸 시험에 가끔 써요. 부의 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라든가 또는 부의 효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죠. 예, 이게 늘어난다든가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오죠. 대신에 이제 사적인 편익하고요. 사회적인 편익이 있으면 이건 사적인 편익이 크죠. 거기에 따른 과대 생산과 과대 소비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죠. 해결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그 지역지구제.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연결돼서 나오는 게 이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나머지 왜 뭐 합병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뭐 코지의 정리 이런 논리도 대입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 가장 보편적으로 나오는 게 이거다. 이게 토지정책 수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항상 결부해서 예, 정리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용어가 조금 이제 익숙해져야 우리 지금 이제 문제를 이거 풀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론을 배운 거하고 지문으로 우리가 정리하는 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학원에서 보면요. 7월달, 8월달이 됐을 때 집에서 혼자 공부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답하고 해설이 있으니까 혼자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또 틀린 거예요. 이거는 강의를 들으면서 이론에서 배웠던 거를 오지선다로 바꾸는 작업을 같이 해봐야 돼요. 이렇게 이 과정을 겪어야 이제 9월에 동형 모의고사 이런 거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40문제를 풀 수 있는 기초가 쌓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혼자서 공부하실 때는요. 밑에 해설이 있고 여기 답이 있잖아요. 그 유혹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쓱 풀다가 벌써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시선이 이쪽으로 쓱 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답을 확인한 다음에 보면 좋은 얘기예요. 내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정리가 안 돼. 그러다가 답하고 해설이 없는 모의고사 이런 거 풀잖아요. 그러면 당황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보기는 본 것 같은데 얘도 맞는 것 같고 얘는 뭐라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그죠? 예. 그리고 문제 풀 때까지 생각은 안 나고 답하고 해설 보면 생각이 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게 그 공부하신 분들이 인강을 통해서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기본 문제 과정을 약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안 그래요. 이 과정은 꼭 겪어 주셔야 돼요. 거쳐서.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할 때는 그래서 예습이 중요해요. 풀어 갖고 들어와야 예,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무슨 지문에서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이제 이런 거 뭐 이런 걸 한 다음에 들어와서 다시 복습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면 소용이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심지어는 그 다음 페이지에 답이 있어요. 지문에. 여기서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은 못 들은 채 하잖아요. 그죠? 그럼 페이지 한번 넘겨보면 거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이 알죠. 예습해왔다 안 해왔다가. 예습을 했으면은 당연히 다 확인을 했을 텐데.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13번에 가면요. 외부 효과에는 외부 경제하고 외부 비경제 이렇게 있고요.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 어디서? 소비 과정에서. 근데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때 그 재화는 사회적인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균형이 이제 맞잖아.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때 얘가 주로 나왔던 거예요. 부외부 효과가 무슨 생산에 문제가 있다. 과대. 아까 우리가 공공재에서도 과다 생산되는 경우 있다고 그러죠. 과소 생산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그거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문에 보면 토지 이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는 토지용 규제의 명분이 된다고 그러죠. 예, 그때 쓰는 정책수단이 지역지구제죠. 이렇게. 그래서 4번에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의도적인 결과가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죠. 예, 그러면 그건 외부효과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유가가 어떻게 돼요? 인상이 돼요. 그러면 요 기름을, 석유를 기준으로 해서 제품을 만드는 일반적인 업체 있죠. 그래서 플라스틱의 판매 가격이 상승했다. 이거는 시장기구를 통해서 가격에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외부효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인지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보면요.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을 때. 1번에 보면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규제 있죠. 이거는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정의 외부 효과의 경우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발생되는 이익을 누릴 수 있겠죠. 아파트 인근에 공원이 조성이 됐을 때 아파트 단지 내 사람들의 조망권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개선이 됐죠. 네, 공원을 조성할 때 뭐 비용 부담을 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혜택만 누릴 수 있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지역지구제나 토지용 계획은 외부효과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그렇죠? 그래서 5번에 보면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재화의 경우 시장에 맡겨두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부의 외부효과에서는 이제 이렇게 과다 생산, 과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몇 가지 포인트 되는 거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5번에 보시면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2번 지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인의 경제 행위로 인해서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 피해를 받는 경우를 우리가 부의 외부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경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층간소음 문제라는 것도 여기에 결부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법원에서 판결 내린 건 있어도 층간소음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그게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뒤에 이사가 들어와 새로 이사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시끄럽고 하다 보면은 감정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참죠. 계속 그래. 내가 평상시에 인자기로 소문이 났는데 참아야다가 그러다 쌓이다가 작은 일에 그냥 빵 하고 터지면 그 순간에 사람이 확 해갖고 저 양반이 왜 저러지 할 정도로 그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또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올라갔는데 나이가 좀 어려 보이는데 얘기가 나오는 게 약간 기분 나쁘게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정서 나오는 거죠. 몇 살이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막 나오는 거죠. 그래갖고 참 이제 족보 나오고 이제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총기 규제가 엄격하게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거 만약에 풀어줬으면 큰일 날 수가요, 그죠? 하루가 멀다고 그냥 빠방 빵빵 막 이런 소리 막 나왔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그게 많이 이제 사전에 조율을 잘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지금 약간 뭐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사회 문제로 어쨌든 공론화시켜서 코제 정리의 논리가 그거거든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그 피해 보상 기준을 마련을 해주면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갖고 문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정부의 개입 없이 그 이제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논리거든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가이드를 줘야 돼요. 가이드를 이번에도 왜 그 임대차 3법 있죠? 예, 네, 그걸 할 때 그 임대업자가 임차자하고 둘이 협상을 해서 그 해결하라고 그러면 해결이 되겠냐고요. 안 되니까 정부가 법으로 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가이드를 세세하게. 마찬가지로 층간소음 문제도 기준을 마련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일반인들이 얘기하면은 그 몇 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있죠. 예, 그거를 우리가 측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는 어느 정도의 소음이고 이런 게 1시간 또는 30분 이상 지속이 되면은 이게 피해를 주는 걸로 간주해서 그럼 협상을 해가지고 내가 한 30분 또는 1시간 동안 소음이 이렇게 날 예정이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시간당 예서 5만 원을 주겠다. 시간당 10만 원을 주겠다. 아, 그러면 마음대로 뛰라 그러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차라리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요? 1시간? 얼마 준다고요? 5만 원? 나가서 카페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와야지. 이걸로 피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안 그러면, 아, 우리도 그때 손님이 오기로 해서 좀 곤란한데. 그러면 이제 저쪽 위에서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10만 원 더 쓸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럼 공사를 내일로 늦춘다든가. 뭐 이러면서 이제 합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15번에 4번 지문에 보면 용도지역 지구제 같은 토지용 규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이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이 된다는 게 틀렸겠죠. 그냥 일단 이런 거죠. 좋은 건 부족해요. 항상 안 좋은 애들이 넘쳐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 간략하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를 넘어가시게 되면은 16번에 외부 효과의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걸 물어봤을 때요. 2번 질문에 보면 도시지역에서 용도지역지구제나 토지용 규제 등은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수단이다 그랬으니까 맞는 편이겠죠. 그리고 5번에 가면 정의 외부 효과는 과소생산과 과소소비의 문제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적정량이 생산이 되게끔 우리가 이제 보조금이라든가 뭐 이런 걸 지급하면서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3번에 보면 무임승차자의 문제는 외부 효과를 사적 시장에서 해결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임승차자가 존재하면요 소비의 선호도를 조사하더라도 예, 적정한 양을 우리가 판단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무임승차자 때문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정해지진 않아요. 일반 경제제 같은 경우는 사서 효용을 얻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그걸 누릴 수가 있는데 무임승차자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효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에 보면 부의 외부 효과의 경우에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을 초과하게 만든다라고 그랬으니까 틀리다는 얘기죠. 부의 외부 효과의 경우는 무슨 비용을? 사회적 비용을 더 증가시킨다는 거. 예,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정책으로 이제 넘어갔을 때요. 일단은 이제 토지 정책 들어오면요. 토지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시장에서 발생하는 뭐를 조정하는 거예요. 예, 부의 외부 효과를 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로서의 토지를 확보하는 거. 요거 두 가지가 주요 목표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를 조정하기 위해서 쓰는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지역지구제. 그래서 공공재로서의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쓰는 게 공공토지 비축제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토지은행제도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런 게 있죠. 사서 뭐 해야 돼요? 비축을 해야 되죠. 자, 비축을 할 때 이제 우리가 토지 선매라고 이제 배우셨죠. 그러니까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협의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요 토지가 필요할 때 토지 소유자하고 거래를 해야겠는데 토지 소유자가 지금 이건 양도 의사 표시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거부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이제 토지 선매자를 지정을 하는 거죠. 지정을 해놓고 이따가 이 사람이 만약에 개인 간의 거래를 하게 되면 개인 간의 거래에 앞서서 우선 협상을 통해서 이제 사들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무슨 매수가? 예, 협의 매수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 수용도 가능해요. 필요에 따라서는.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무슨 매수를 한다? 협의 매수를 하는 거죠. 협의 매수. 이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에서 쓸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협의 매수라는 거를 먼저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로 또 한번 확인 한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토지 선매도 한 두 번 여름 시험에 인용이 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공영 개발 방식이 있죠. 걔는 수용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수용 방식이 있고 이렇게 토지은행 제도가 있으면 토지 소유자의 양도 의사 표시 있죠. 예, 걔가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는 권리 침해는 얘가 크죠. 강제 수용이니까. 그래서 그건 시험에 한번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는 예,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죠. 자, 17번에 보시면 다음 중 우리나라의 토지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아, 1번에 보면 토지 공개념이라고 나오죠. 예, 이거 토지 공개념에 대한 거는요. 토지라는 것은 개인 소유 이전에 자연물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토지의 공익성과 사회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인식하려는 사고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개념에 입각해서 오늘날 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있죠. 이걸 절대적인 권리로 보지 않고 상대적 권리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사용했을 때 뭐를 가할 수 있다.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4번에 보면 오늘날 소유권은 그 자체가 당연히 사회성을 내포하지 않는 절대적 권리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토지 공개념이라는 건요. 뭐하고 대비가 되냐면 토지 국유화하고 우리가 그때 강의할 때 해드렸죠. 토지 국유화라는 게 있고요.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거는 토지 국유화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뭐를 소유하는 거예요. 예, 토지를 소유하기 때문에 소유권에 관한 분쟁은 생길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토지 국유화라는 거는.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이라는 건 이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본주의에서는 개인 소유를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예,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잖아요.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토지 소유권이라는 게 성립하죠. 근데 이 권리를 절대적인 권리로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하면은 틀림이 없지만 소유권을 행사할 때는 제한을 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토지 공개념에 입각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토지 공개념에 입각한 3대 법안이라고 해서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제, 개발 부담금제 이런 거 도입했다가 택지 소유 상한제하고 토지 초과 이득세제는 이게 위헌 판정받아서 없어졌다고 그랬죠. 남아있는 게 개발 부담금제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2번에 보면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사유재산권의 보장이 있죠. 개개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상속하는 것은 물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처분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지난번에 규제하면서 강남 일대 네 군데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렸잖아요. 그게 그래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유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헌법상에서 명시가 돼 있거든요. 거기다 이번에 이제 또 임대차 3법을 도입을 하면서
그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임차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거주 이전에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훼손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집주인이 세를 놨다가 내가 그 집에서 살아야 되니까 난 들어가겠다는데 저기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나는 그러면 주거이동 못한다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서 사는 조건이면 예, 그러면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또 이제 타협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확정이 돼서 나와봐야 알아요. 지금 이제 계속 논의 중이에요. 논의 중이고 왜냐하면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다고요. 법안을.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걸 조율을 해가지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가지고 이게 이제 시행령 공포하고 막상 시행이 될 때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좀 더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만약에 연내 여러분 시험 볼 때까지 한다 그러면 또 정리는 해둬야 되고. 근데 뭐 기본적인 거는 알고 있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전월세 신고제 있죠. 실거래가 신고하고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임대료 상한제 있잖아요. 5%. 이거 5%는 거의 정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월세 아마 그 신고하는 경우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그것도 금액이 한 3억 이상?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예, 그게. 왜냐면 영세 임대업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가구주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 논양반이 그 노후의 소득이 그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증금도 뭐 300, 500에 왜 월세 뭐 30, 50 뭐 이렇게 된 것도 있죠. 거기도 같은 잣대를 들이면은 그게 또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는 이제 금액을 정해서 서울에 웬만한 데 가면 보증금이 다 뭐 억대만 넘어가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준한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있죠. 예, 토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개발부담금제도라는 것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그런 제도고요. 예, 그럴 때 이제 개발권 양도제라는 것은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해서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 소유권을 기초해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의 사용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를 통해서? 예, 개발을 통해서. 이걸 개발권이라고 가정할 때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토지에서는 이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대신에 요거를 분리해서 요쪽에 개발 지역이 있죠. 개발 지역의 개발업자하고 이걸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기가 여기서 사용 수익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실에 대해서 여기서 거래를 통해서 손실을 메꿔주는 제도죠. 이게 개발권 양도제의 논리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 개별 공시가는 국장이 공시한다는 게 틀렸겠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개에 들어간 애들만 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주택. 그 다음에 개별주택, 공동주택.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맞추라고 줬던 내용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뒷장에 보시면 19, 뭔 문제, 토지형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1번에 보시면 이제 이 지역지구제는 토지형에 수반되는 부의 외벽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정하죠. 그래서 이 표현은 뭐 잘 들어와요. 지역지구제에 대해서. 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지역과 지구별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용도 지역을 다 갖고 있죠. 예, 다 갖고 있고 거기다 우리가 지구를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죠. 지역끼리는 중복해서 지정하기는 어려워도 예, 지역과 지구는 중복해서 그래서 5번에 가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19번에 3번에 가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20번 문제도 3번에 가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나오잖아요. 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 지구 단위 계획도 1종이 있고 2종이 있죠.
일종하고 일종 지구단위 계획하고 이종 지구단위 계획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걸 바꿔서 냈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근데 그게 답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때 항의가 좀 있었어요. 아니 일종 이종까지 구별하라는 얘기는 이게 공법 문제지 학계론 문제냐 뭐 이렇게 돼갖고 그 다음서부터는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일종 이종은 안 물어봐요. 그냥 요 개념에 대한 것만 지문으로 들어와요. 그 이후로는 지구단위 계획에 틀린 지문으로 들어온 적은 없어요. 계속 맞는 지문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차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번 또 읽어보게 돼요. 그 문장은 길고 그러니까 시간 뺏기에도 적합하고 그죠? 예, 그런 취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0번에 보면 2번 지문에도 토지용 규제를 통해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뭐 할 수 있다.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4번에 가면 용도 지역 지구제는 토지용을 제한해서 지역에 따라 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 화제가 돼서라는 게 얘기잖아요. 개발 제한 구역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 풀어주니 많이 뭐 어떤 얘기가 많이 했던 거죠. 그다 결국은 말들이 많은데 이제 대통령이 나와서 싹 정리한 거죠. 해제 안 한다. 끝난 거죠. 그걸로. 더 이상은 논의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깔끔한 거죠. 뭐. 근데 여기 5번에 대한 내용에서요. 그 우리가 이제 용도 지역 지구제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전체 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나누고요. 도시지역은 다시 조상공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누게 되죠. 예, 근데 이제 5번 질문에 보면 용도 지역 중에서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도시 지역 중에서 그래서 틀린 거예요. 도시 지역 중에서는 주상록의 네 가지인데 슬쩍 일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틀린 거죠. 이렇게. 그래도 저기 뭐예요. 그 1차만 공부해서 2차를 전혀 안 본 사람은 이게 어려웠을 거라고요. 자기가 볼 때는 처음 보는 게 많잖아요. 지구 단위계 용도 지역 지구제, 자연환경 보존 지역, 뭐 이런 거. 그렇잖아요. 근데 얼핏 봤더니 자연환경 수자원 해상, 이거 보조, 필요한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맞는 거예요. 도시 지역이라는 게 들어가서 틀린 거지. 그 안에서. 예, 어쨌든, 예,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21번에 가면 토지용 규제 또 나오죠. 근데 1번에 보면 지역 지구제 있죠. 예, 부의 외부 효과를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4번에 보면 외부 효과가 존재할 때는 그 효과는 주변의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게 틀렸겠죠. 정의 외부 효과가 됐든 부의 외부 효과가 됐든 간에 가치에 당연히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다만 정의 외부 효과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부의 외부 효과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21번에는 답이 4번. 예,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그 22번에 보시면 용도 지역 지구제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다. 근데 1번에 보시면 지역 지구제의 실시는 토지 개발 및 이용이 지나치게 속박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지가 상승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개발 제한국으로 지정이 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지가의 상승의 차이는 또 아주 크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 보시면은 그 5번 지문에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의 외부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아, 여기서 주어지는 거는 문제점을 물어본 거죠. 예, 문제점을 물어본 거고 5번에 대한 건 하나의 이제 긍정적인 역할, 기능을 물어본다는 얘기. 이건 문제점에 해당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5번이 틀렸다. 근데 이제 이게 요거는 문제상에서 요렇게까지 틀리게 주지는 않을 거예요. 문제점이라고 해서 그게 긍정적인 기능인데 이렇게 해서 틀리게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또 아주 안 좋은 문제라고 그럴 거라고요. 여러분이 맞춰야 좋은 문제죠. 뭐 틀리면 다 치사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예, 이런 건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를 물어보는지를 놓치잖아요. 그래서 지문을 쭉 읽고 내려가면은 얘도 맞는 말이거든요. 예, 그러면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예, 문제가 뭘 물어는지 까맣게 잊어먹고 그다음부터도 막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시간도 시간대로 가고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고 이제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 못 풀어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찍는다고요, 그냥. 예, 그런 게 있으니까 문제 읽을 때 그런 거는 차분하게 잘 정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3번에 대한 것 있죠. 예. 그것도 이제 이런 거죠. 5번에 가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해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아까는 얘가 여기에 들어갔어서 틀리게도 한번 출제했다가 지금은 또 맞는 지문으로 쏙 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의 변화를 주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기출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걸 물어본 거고요. 근데 또 여기서 여기 주거지역 있잖아요. 주거지역도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 1종하고 2종으로 일반 주거지역은 1종과 2종, 3종. 여기는 단독주택, 여기는 공동주택 중심에, 여기는 저층, 중층, 고층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걸 또 바꿔버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2번 지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일반이 아니라 전용 주거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그런 거죠. 처음에는 같이 1, 2차를 공부했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2차하고 이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안 본 건 한데 어디서 보긴 본 거죠. 그러면 순간적인 착각이 있죠.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또 답을 못 찾는 경우죠. 그렇게 배열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문제는 내용을 어렵게 해서 틀리게 한다기보다는 실수와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 안에 시간을 압박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모의고사 보면은 연습하셔야 돼요. 그죠? 예, 그런 게 필요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4번에 가면 개발권 양도제가 나오죠. 예, 개발권 양도제는 우리가 이제 뭐를 시행했을 때요. 지역지구제를 시행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건 말 그대로 토지이용을 뭐 한다는 거예요. 규제하는 건데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형평성 문제 있죠. 예, 이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다. 그게 개발권 양도제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TDR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문대로 그대로예요. 이게 트랜스퍼 레이블이고요. 디벨로먼트 라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권이라는 거거든요. 개발권이 뭐가 가능한? 양도가 가능한 개발권을. 그죠? 조금 아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죠?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그죠? 여기가 만약에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 사람은 뭐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용 수익화에서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된 거죠. 그럼 여기서 소유권하고 개발권을 분리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개발권을 누가 발급해 주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놓고 이거를 뭐 할 수 있도록, 예, 양도할 수 있도록 이쪽으로. 그래서 입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 24번의 개발권 양도제에서 보시면 1번에 개발 제한으로 해서 규제되는 이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죠. 근데 3번에 봤더니 규제 지역 토지소의 손실을 개발 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죠. 예, 이 지역에 대한 소유권으로 이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는 아니란 얘기죠. 예,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공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있죠. 예, 이거를 절감하면서 규제에 따른 손실의 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답이 이제 3번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25번에 보면요. 개발권 양도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도시성장관리기법의 하나로 뭐를 보완하기 위한 지역지구제를 보완하기 위한 그런 제도고요. 3번 지문에 보면 공공의 직접적인 비용 부담 없이 규제에 따른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4번에 보면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은 다룰 수 있는데 비소유자 간의 형평성은 다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사람들이 있는 이 손실이 있죠. 이건 토지 소유자들이 있는 손실이고 규제 지역에 비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있는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간의 문제라는 얘기죠. 근데 5번에 보면은 이미 설정된 규제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 유도 지역에 과밀이나 혼잡도 막을 수 있다라고 그러죠. 이게 틀렸다는 얘기죠. 개발 지역은요, 개발할 수 있는 총량이 규제가 돼 있어요. 5층 이상은 못 짓는다.
근데 뭐를 사들이면 개발권을 사들이면 그 이상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밀이나 혼잡이나 이런 문제가 유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요 주변 지역이 개발이 아직은 시작이 안 됐을 때 이게 효과가 있지, 이미 주변에 개발이 다 끝난 지역 같으면은 이게 효과가 없죠. 개발권이 매매가 안 될 테니까. 먼저 그런 요건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은 또 다른 이제 토지 정책 수단이라고 또 주어져 있죠. 거기서 보면은 공영 개발하고 환지 방식이라고 있죠. 예. 공영 개발은 이제 예를 들어서 수용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수용을 하게 되니까 개발 이익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고요. 공공용지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게 토지를 수용해야 되니까 수용에 따른 보상 문제가 있겠죠. 또 보상 과정에서 수용자와 피수용자 사이에 갈등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또는 비용 부담 문제라는 것이 발생을 해요. 근데 환지 방식은 상대적으로 사업자의 비용 부담 문제는 줄어들죠. 예, 줄어드는데 사업 기간이 길게 가요. 이 자체가.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공공용지를 또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박스 안에 보면 비교가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26번에 보시면 2번 지문에 환지 방식은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거죠. 환지가 아니라 공영 개발 방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4번에 가면 이제 수용 방식이라고 나오죠. 문제점으로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주민의 갈등을 둘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게 여러분 시험에서 한 두 번 인용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토지 은행 제도라고 그 밑에 가면 나와 있죠. 예. 이 똑같은데 아까 이제 잠깐 설명해 드린 거죠. 5번에 가면 토지 양도 의사 표시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토지 수용 제도보다 토지 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권리 침해는 이제 아무래도 수용 방식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 이 토지 은행 제도에 대한 부분이 있죠. 토지 비축 제도. 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동형 모의고사 볼 때 조금 더 들어가는 문제하고 기본적인 문제를 섞어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 조금 더 보완하,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서 아, 내가 배웠던 토지은행 제도가 뭐였었지? 걔가 이렇게 지문으로 나오면 이건 맞고 이건 틀리는 거구나.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걸 이제 정리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토지은행 제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공이 토지를 사서 비축하는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사서 비축해야 되니까 비용 부담 문제는 크죠.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공공재로서의 토지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 나중에 적시에 시장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도 왜 택지가 부족하잖아요. 주택 지을 때. 이때 이제 이런 거 써야 되거든요. 비축한 토지를. 근데 그게 쓰기가 참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비축할 때 보면요. 이게 지가 안정용, 수급 조절용 이런 식으로 다 용도를 해서 비축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비축한 토지가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수도권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토지, 예, 그 주택공사에서 이거를 대량으로 매입하기는 어렵거든요.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럼 솔직히 LH공사 적자잖아요.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예, 그럼 결국 지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으면 지방에는 땅이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누가 가겠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거기서 암만 지어서 공급해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일단 하셨다고 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주택정책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